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 근데 그 제가 한양대 작곡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 또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수 씨의 파트너 김희진 씨. 네. 네. 코크계 아이유.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포크계 7080계. 예, 네, 예. 그쵸. 아이유 말고 어른이요 하면 되요. 포크계. 아, 그렇군요.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요. 포크계 어른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 씨하고 우리 장재윤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후대 만남!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잊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이란 생각지 말아요. 신난다. 아, 신나. 아, 제가 여기 나가서 춤을 했는데 기주봉 선배님만 안 따라 하셔가지고. 아, 선배님 하셨어요? 따라 하셨어요? 따라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아, 이게 또 중간에 또 한번 이 빠른 음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배님 5, 6, 7. 손을 하세요. 손도 하세요. 손도 하세요. 아니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1, 2. 아니요, 두 번 오시고 반대로 두 번 가시고. 예. 5, 6, 7.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자, 갑니다. 오늘 빠른 노래 나오면 무조건 난 주봉 형님과.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이용 잊혀진 계절.